인사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우리는 포미닛 안녕하세요. 지금 막 스테이지에서 내려왔는데요. 소감이 어떠세요?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미국 무대에 섰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희 노래를 많이 따라 불러주시고 호응해주셔서 굉장히 즐겁게 무대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LA의 열정을 다시 한번 느낀 것 같아요. 저희 처음이었는데 역시 듣던 대로 굉장히 저희를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어요. 천사의 도시이더라고요. 네, 기대했던 만큼 실망스럽지 않아가지고 너무너무 기분 좋게 무대했던 것 같아요. 네. LA 온 것은 처음이세요? 네. I'm first. 네, 다섯입니다. 진짜 처음이에요. 그럼 LA 있는 동안 꼭 어디 가서 뭘 먹어야 되겠다 아니면 뭘 봐야 되겠다 뭐 그런 건 없어요? 너무 많아서. 역시 인앤아웃이요. 버거 그렇죠? 말이 들었죠? 저 가려고요. 지금 목표예요. 인앤아웃 햄버거 먹기. 많습니다. 뭐 선셋 블루바드도 있고 멜로즈에서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. 그리고 보아 스테이크 하우스. 스테이크요? 보아 스테이크. 뭐 몰텐스 스테이크 하우스라는 데도 있어요. 그러면 진짜 가고 싶은데 많아요. 며칠을 더 있다 가고 싶은데 아쉽네요. 카페 같은 데도 좋으시겠죠? 그렇죠? Earth Cafe라는 데도 있어요. 되게 귀여워요. 꼭 가보세요. 뭐 쇼핑은 안 하실 겁니다. 쇼핑 완전 하고 싶어요. 어디 가야 돼요? 멜로즈 또 어디지? 아 베벌리 힐즈 쪽? 아 비벌 진짜 가고 싶어요. 다 가고 싶지? 그냥 미국이 좋아요. 그 인터뷰 좋으세요? 안 돼요? 다음에 거기도 하면 네, 좋겠네요. 네. 그럼 친구들은 없으세요? 아, 혹시 저 친구 방금 통화했는데 아니, 미국으로 유학 온 친구가 있거든요. 그래서 몇 시간 있으세요? 아 내일 만나기로 하려고 했는데 혹시 이렇게 멤버들이랑 또 돌아다녀야 되니까 멤버들이랑도 아직도 한 번도 못 돌아다녀 봤거든요. 지금 궁금한 곳이 너무 많아요. 그래서 뭐가 궁금해요? 아 지금 호텔도 안 가봤어요. 사실 지금 바로 오자마자 공연장으로 왔거든요. 그래서 지금 지금 미치겠어요. 너무 많아서. 지은이가 네. 명언을 남겼어요. 숙소에서 아 미국을 느껴야 되는데 빨리 가서 미국을 느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. 미국이 네. 어떨 것 같아요? 어떻게 상상해서 오신 거예요? 뭔가 되게 미국이란 나라는 약간 오픈마인드잖아요. 굉장히 개방적이고 약간 그런 열정이 많고 되게 활발한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게 기대돼요. 되게 사람들도 되게 그 뭐지? 어디 가게를 갔는데 그 가게에서 이제 상해 이탈리안 그 남자분이 서 있어서 같이 사진 찍어주는 기념 그런 게 있대요. 기념으로. 예, 네, 그런 게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남자분이 굉장히 멋있으시다고 네. 해가지고 그런 데도 가보고 싶고 굉장히 기대돼요. 네, 너무 좋아요. 아! 네. 뭐 미국에서는 길거리에서 막 사람들이 막 말도 걸고 막 그러잖아요. 네. 한국에서는 그런 게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약간 낯을 가리고. 네. 아 그러면 미국 가수 지금 제일 좋아하는 미국 가수는 누굴까요? 너무 많아요. 너무 많아요. 콜라보레이션을 할 수 있다면 누가? 저희가 할 수 있으면 지금 난리 나죠 지금 난리 나죠 지금 비욘세, 브리트니 스피어스, 리안나 나 지금 미치겠어. 저스틴 저스틴 팀버레이크 역시 팀버레이크 여전히 다들 네. 콜라보레이션 하고 싶군요. 아 네 그럼 또 질문이 없네요. 피곤하시겠어요. 수적으로 이따가 어디 갈지 얘기해요. 하시겠죠. 네 알았어요. 네. 감사합니다. 시간 내주세요. 아니에요. 포미닛 많이 사랑해 주세요. 땡큐. 아, 뭐 팬분들한테 인사 좀 해주시겠어요? 네. 멀리 끝나는 뭐 멀다고 하고 멀다고 생각하면 멀고 가깝다고 생각하면 또 가깝다고 저는 느낍니다. 미국 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요즘에 저희를 많이 봐주시더라고요. 오늘 공연에서도 핫이슈 가사 다 따라 불러주시고 해서 너무 감동이었고요. 앞으로 미국 올 일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지금까지 우리는 포미닛 감사합니다. 바이바이. Thank you.